천사야. 너가 있으면 돼. 왜 울어? 그리고 다시 배우의 위치에 돌아간 그는 홍상수 감독의 한 작품을 통해 둘도 없는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 아니에요. 17살 연하의 연인 배우 이유영 씨와의 관계를 인정했었는데요. 뭐 귀찮은 지 뭐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뭐 큰일 있겠습니까? 잘 만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 드라마에서 선보인 선 굵은 연기로 호평을 받으며 앞으로 그의 변신에 더욱 기대를 갖게 했던 김주혁 씨.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를 만나볼 수 있는 건 유작이 된 단 두 편의 영화에서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20년간 브라운관에서 그리고 스크린에서 쉼없이 달려온 김주혁 씨. 그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데 꿈이요? 그냥 뭐 연기자니까 좋은 연기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나중에 훗날 사람들이 참 저놈 잘 살았다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저 사람이 참 인생을 잘 살았지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SNS상에선 수많은 스타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계 역시 예정되었던 행사들을 취소, 축소하며 김주혁 씨의 떠나는 길에 애도를 표했는데요.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감히 마지막일 거라 생각지 못했던 그날, 우리는 그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짧게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상 타신 걸로. 기분이 어떠세요, 선배님? 아, 기분 좋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역할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상을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영화에서 현빈 씨와 또 격투 씬도 있고 많이 고생했잖아요. 네. 우리 현빈 씨한테도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다시 갚아줄 거야.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끝나고 스케줄이 있으세요? 네, 또 딴 데 가야 돼요. 영화? 네? 영화 촬영? 아니, 그거 아니에요. 딴 행사가 있어요. 아, 행사로? 행사팀을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밤한테 손가락 하트 마지막으로 또 네. 시청자 여러분, 저 좋은 상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 곁에 머물렀던 시간은 너무나도 짧지만 우리는 그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